자, 오늘 일단 1교시가 사부님과 함께한 어쨌든 표현의 교실이잖아요. 아, 네. 제가 반도에서 약간 여전사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표현하는 즐거움, 기획하는 즐거움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 좋아요, 좋아요. 좀비 그 배우님들이 실제로 나오셨어요. 반도랑 부산행에서 하셨어요. 아까 나오셨던 분들. 네네. 그래서 오늘 좀 좀비 연기를 같이 배워보면서 표현력을 표현해보자.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어. 좀비 연기. 진짜 연습을 진짜 나 수명이 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좀비였어요. 배우님이 부산행 때 공유 배우님 다음에 두 번째로 캐스팅 되신 분이에요. 아니 거기 뭐 마동석 형님도 나오고 이러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좀비 캐릭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일찌감치 투입돼서 부산행만의 좀비 캐릭터를 만들었던 거죠. 아니 그 배우시고 네. 여기는 안무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좀비가 되겠다. 근데 진짜 촬영 현장에서 너무 멋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이렇게 관절을 아까도 보셨잖아요. 막 이렇게 다 꺾으시는 거. 그거 자체가 되게 하나의 막 아트처럼 보여가지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형 못하는 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K 좀비가 맞아요. 더 실감 나고 좀 더 무섭다라는 이제 평을 듣잖아요. 네, 네, 맞아요. 좀비 연기를 하려면 인간이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인간의 반사신경을 모두 배제하셔야 되거든요. 좀비가 뭔가의 목표물에 반응을 하려면 고개나 몸이 움직여야 되지 눈동자가 먼저 가버리면 사람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네. 예, 일단 먼저 저한테 한번 뭐 이렇게 공격 같은 거를 뭔가를 해보시면 저는 공격하는 거 전문이거든요. 전혀 눈동자 안 움직이고 눈동자 빠지지 않을. 네. 어? 좀비다. 눈에 안 깜빡여. 아니 사부님은 좀비 소리 그래도 잘 내시는 아 소리 잘 내요. 오. 이거 잘 내죠. 코푼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하면 그 표현력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 그럼요. 너무 도움됩니다. 친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손을 안 짚고 정도. 일어나는 뭐든. 근데 손 안 짚고 일어나는 거 진짜 누워 있다가 사람 냄새 어떻게 하는 거지? 들어갔다. 아 이거 봤던 봤던 것 같아. 살짝 손 뒤에서 살짝 웃은 것 같은데. 아니 안 썼어. 아니 근데 지금
되게 너무 쉽게 일어나서 저게 쉬운 건가 할 텐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손 안 짚고 못 일어나요, 이거. 은호 될 것 같은데? 은호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은호 한번 해봐, 은호 한번. 어떻게 그러니까 운동신이 없는 사람부터 아니, 먼저 누워 하자. 누워 있다가 일단. 누워 있다가. 누워 있다가. 그럼 보고. 오! 형 이거 준비 운동 하고 해야 돼요. 아니,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 너무 잘해가지고. 형 그럼 네, 형은 그럼 앞에서 일어나. 마시고. 앞에서 일어나. 형은 앞에서 일어나. 누워서. 어떻게 해볼게요? 예. 네, 너무 어려운데. 와, 근데...